첫 번째는 코로나19 감염 남성의 이제 정액에서 이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나왔다라는 검출됐다라는 겁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에볼라가 서부 아프리카에서 크게 유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액 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게 어떤 성 접촉을 통해서 또 파트너한테 감염 전파 우려가 있지 않느냐. 실제 이제 정액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온 바가 있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기형아라든지 다른 위험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사스의 경우도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도 이제 중국 허난성 상추시립병원에서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그 확진된 15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정액 채취를 했습니다. 50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못한 분 제외하고 38명에서 이제 정액 채취를 했는데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38명 중에 23명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정액 채취 시점입니다. 정액 채취 시점에서 23명은 코로나19 회복한 환자고 15명은 이제 급성 감염기, 바이러스가 활동적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명 중에 6명의 정액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PCR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15.8%, 한 16%에서 정액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6명 중에 4명은 급성 감염기, 급성 감염기 환자의 27% 정도. 임상 회복 환자 23명 중에서는 2명이니까 8.7%. 그러니까 이 급성 감염기가 27%고 이제 임상 회복기는 한 9%니까 이게 이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뭐 정액으로 가서 이제 검출이 됐고 이제 회복하면서 혈액이라든지 정액 내에서도 사라지면서 이 양성률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죠.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지금 일단 대상 숫자가 적고 또 추적한 관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과연 오랫동안 나올 이 정액 내에 남아 있는지 이것이 성접촉을 통해서 성접촉 전염이 되는지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의 정액에서 나왔다라는 그 하나의 이제 새로운 소견이라는 의미에서 있고 아마 추후 이게 자마 오픈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이제 오픈 저널에 그 미국 의학협회에서 내는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에 이제 연계된 저널에 이제 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명의 이제 그 코로나19 환자 남성 중에서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양성 환자를 보면 20대가 2명, 30대가 2명, 40대, 50대 각한 명입니다. 이게 증상 시작 후 6일에서 16일까지 시점에서 나왔다라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급성기와 회복 직후에 나온 거죠. 이 장기간 아마 추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볼라 같은 경우는 뭐 감염자 남성에서 장기간 관찰 중에도 나왔다는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2주 증상 시작 후 16일 시점이고 입원 후 13일까지 이제 나온 거죠. 한 명에서만 비뇨생식기 질환이 있었고 세 명에서는 뭐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만성기관지염,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아마도 이 숫자가 적어서 아마도 이제 또, 더 많은 환자를 가지고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장기간 뭐 보름이 아니라 뭐한 1개월,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장기간 좀그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체 내에서 면역 시스템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위가 이 정액이 생기는 이제 정낭이라든지 고환 부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또아리를 틀고 증식하고 양성으로 나오고 또 장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위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